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보육교사, 이 대면 교과목, 온라인 수업 진행 언제까지죠? 라는 질문이에요.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중도에 이제 포기하신 분이 질문 주신 거고, 이제 올해 3월부터 해서 실습이랑 이 대면 수업 과정 관련해서 신청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제 질문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자세한 답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샵 해시태그는 학점 면제, 보육교사, 대면 과목, 대면 수업입니다. 질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습 플래너 분이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바람에 보육 실습과 대면 과목만 남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언제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 가능한지 알수 있나요? 실습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제 올해 3월부터는 다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관들도 많고 이제 꼼꼼하게 관리 잘해주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광고성 답변 금지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현재 이 보육교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하시려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튼 이론 수업도 있고 이 대면 수업도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 대면 이제 이론이 있고 실습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론이 8과목, 실습이 한 과목, 총에서 9과목을 이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전에 그만두셨다고 하셨는데, 그만두시기 전에 이수했던 성적이 F학점인지 아닌지 반드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확인해서 F학점일 경우에는 자격증 안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수하셨던 거 반드시 성적 확인 한번 해 보신 다음에 학습 설계를 통해서 진짜 남은 교과목이 대면서만 남았는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현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뭐 작년, 재작년, 올해 초까지 해서는 지금 계속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언제까지, 언제부터 오프라인 수업으로 바뀔지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보통은 이제 개강이 전, 뭐 한두 달 전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2022년도 1학기 수업까지는, 현재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현재 지금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온라인으로 해서 수업 진행을 할수 있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수업도 듣고, 뭐 이제 시험도 보고, 레포트 내고 다 동일합니다. 단, 이 실습 같은 경우는, 지금 실습도 240시간을 하면서 학교에 참석하는 그 OT 수업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 별도 두 개의 과정을 같이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OT 수업 같은 경우가 원래는 지금 예전에는 참석 수업이 대신 코로나19로 OT 수업이 지금 온라인으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단이 실습하는 거, 어린이집에서 실습하는 거는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어린이집 같은 데 가셔갖고 실습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가장 베스트는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습을 할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시면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대면 수업 과정을 먼저 이수하신 다음에 추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셨을 때 실습을 하시는 걸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관들도 굉장히 많고 관리 잘해주는 거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자, 일단은 제가 오늘 플러스 영상을 올려드린 부분 중에 학점은행제, 교육원들, 비용, 등록금 부분 왜 틀릴까요? 라는 이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플러스 영상으로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질문 주신 내용에는 답변을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일단은 개강 전에 그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일단 올해 1학기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니까 그 부분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정원제 수업이거든요. 뭐 많은 인원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들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한 반에 30명에서 40명 정도밖에 못 뽑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과목 마감되시기 전에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뭐 보육교사 대면 과목 및 실습 신청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하단 이제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